정부가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데 마다하는 이유가 있겠죠. 송중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손모 씨. 두 달 전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안 된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충격 때문에 그냥 며칠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비정규직의 아픔을 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원래 최대 2년이었던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을 35살 이상 근로자에 한해 4년까지 늘렸고 파견 허용 대상 업종도 늘렸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대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꿈과 희망, 정규직으로 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희망을 꺾어버리는 반노동자적인 정책이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올해 비정규직 비율이 제주, 강원 다음으로 높아 고용 불안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지난해에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전남 역시 2년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3차 산업이랄지 서비스 업종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그다음에 또한 그런 업체 업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정책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여느 지역보다 심각한 편이었던 광주와 전남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